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이한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엄 팩 볼륨 12 수록카드 일부 확인 소식입니다. 2017년 6월 8일에 발매되는 프리미엄 팩 볼륨 12의 패키지 일러스트와 포스터가 확인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수록이 확정된 카드 두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수록카드는 전부 43종으로 먼저 패키지 일러스트는 클리어윙 패스 드래곤, 유이아 아크5 코믹스 2권 동봉 카드로 싱크로 펜들럼 몬스터입니다. 아쉽게도 싱크로 소재는 튜너 이외에 바람속성 몬스터가 필요한 소재 제한 몬스터지만 스피드로이드 덱이나 윈드위치 덱 등 바람속성 몬스터가 주축인 덱이라면 상관없겠네요. 펜들럼 효과도 스피드로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피드로이드 덱과 궁합이 좋은 카드입니다. 유이아 아크5 코믹스 카드가 속되니까 1권 동봉 카드인 오드아이즈 팬텀 드래곤의 수록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패키지 메인 카드니까 시크릿 레어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일본판 프리미엄 팩 19의 수록카드들이 수록되었습니다. 유이양 GX 코믹스의 우두기, 비전 히어로 바이온, 타락천사 유코백, 유이양 5DG 코믹스의 풍레왕 와일드와인드, 천륜의 쌍성도사, 네크로이드 싱크로, 유이양 JR 코믹스의 넘버즈 18 타이타닉 모스, 오니 썬더, 넘버즈 70 데들리 씬, 유이양 아크5 코믹스의 펜듈럼 퓨전, 데스왕구 데어데블, 레이드 랩터즈 레플리카가 수록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일본판 프리미엄 팩 19 수록의 카드들이 여기에 수록되겠네요. 추가로 수록이 확인된 것은 이 두 장, 환상의 견습마도사와 해피 하피스의 수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블랙메이션 덱 등 마법사 덱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카드인 환상의 견습마도사와 태그포스 스페셜 공략집 동봉 카드였던 해피 하피스가 수록된다고 하니 정말 기쁘네요. 아쉽게도 해피 하피스는 일러스트 사정상 이번에도 탄압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나와주니 기쁘네요. 이렇게 14종의 카드가 공개되었으니 남은 29종의 카드는 어떤 카드들이 수록될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